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대구, 경북 지역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 사이에 대구에서만 확진자가 1,000명 넘게, 1,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확진자들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이 한 80%가 넘어요.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 대구 힘내라 이런 어떤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 직접 좀 연결해 볼게요. 대구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부본부장이십니다. 이상호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뭐 네.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는 힘들겠지만은 뭐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 지금 주말 사이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1,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에. 네네네. 이거 현지에서는 이 정도 수치를 예상을 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의외입니까?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이제 신천지 유증상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거의 85% 가까운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천지 관련 무증상자를 초반에 샘플링을 해봤을 때. 네. 무증상자이면서도 거의 한 70%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동안에는. 네.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하. 이제 지금은 그 진단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 능력 자체가 늘어나가지고 검사 숫자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네. 아주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선별 진료소에서 한 200분 정도를 검사했다면, 네. 지금은 15개의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하루에 한 2,000명 가까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검사가 많아지는 만큼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확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네. 확산세가 아마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 폭증을 하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검사가 늘어서 또 확진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보면은. 네네. 예. 근데 지금 그 전수조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아마도 이번 주 안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네. 주는 기본적으로 확산세가 지금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네. 뭐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대구 지역 내에 신천지 교인 숫자가 12,000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서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서 네. 아마도 걱정스럽죠. 지금 지역 사회 감염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네. 네. 지금 이제. 그 확산세도 확산세인데 사망자 중에 상당수가 지금 대구 경북이에요. 네네. 이거는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WHO에서 그 우한 중국에 대한 그 5만 6천 명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 세 단계로 나누면 경증, 중증, 위중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 위중한 사람 6.1% 중에서 한 3.8%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돌아가시는 정도의 네. 사망률인데, 근데 이제 그 WHO 보면 우한에서만 발생한 경우는 5.8%고요. 예. 타 지역은 한 0.7%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대구 경북 쪽에 왔을 때 지금 진단되는 확진자 숫자와 이런 퍼센트를 비교해 보면, 네. 뭐 환자가 많아질수록 그런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대구를 우한과 비교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정도는 아니죠?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차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일반 의료 전달 체계 기능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또 있지만 네. 일반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가 안 돼서 사망자도 아마 좀 더 많이 안 늘어났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투트랙 작전으로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네. 일반 환자는 일반 환자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이 코로나 확산이 시작이 될 때 상당수 종합병원들의 응급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일반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계속 기준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의사의 이제 즉 밀접 접촉하거나 간접 접촉에 대한 의사 기준이 좀 네. 완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14일 동안 격리를 한다거나 병동을 뭐 그러니까 다 폐쇄한다거나 하진 않고 네. 지역에 그 어느 정도 그 방역을 통해서 다시 네. 하루 이틀 내에 다시 응급실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이 오염을 방지하고 기능을 네.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 병상 부족 상황이요. 어제 이제 네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증 환자들은 이제 생활치료 시설로 옮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병상이 네.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네네. 현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 상황이 그 뭐 위중한 사람들도 병상에 못 들어갈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초창기에 예. 이제 우리 맨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따라서 네. 확진자는 입원 치료가 원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단되는 대로 입원을 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입원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안 나오는 거죠. 네. 4배드나 확장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뭐 확진자 숫자가 뭐 거의 3천 명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는 그 경증 환자는 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중증 환자는 입원 치료를 이제 유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 환자분이 중증 환자인지 경증 환자인지 선별해서 네. 지금 입원해 있는 곳에 있는 경증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로 빼고 네. 이제 중증 강도가 높으신 분들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른 지자체들이 병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다 밝히고 있어요. 그 네. 지금 다른 지역으로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은 환자들을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네,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 중증 환자나 위중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에서 네. 에크모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병원별로 업무 협조가 돼서 네. 이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환자들은 네. 일반 경증 환자들에 대한 이송은 아직 없는데 네. 어제 이제 광주시에서 이렇게 광주시와 시민분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네. 뭐 병상을 제공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바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향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음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상도 병상이지만 이제 의료진들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피로도가 쌓일 테니까요.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라든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구로 많이 갔다는 얘기는 네. 들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괜찮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의료진들은 네. 지금 중앙대책본부도 그렇고 해서 뭐 공중보건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다음 군의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의사들은. 네. 그래서 의사분들 부족분은 지금 장기화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네. 의사 부족은 별로 없는데 네. 간호인력 부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간호사들이 아하.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예. 어떻게든 뭐 간호사분들의 업무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간호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 중앙대책본부에서 네. 지금 그런 간호인력들에 대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한 500분 정도 이상 모집을 해서 대구에 이제 투입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 없으세요? 그 예를 들어 뭐 보호장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네. 지금 좀 부족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물자는 네. 이제 어제 네. 이전까지는 물자는 내려왔는데 공급 라인이 정확히 형성이 안 돼서 현장에서 물 같은 걸 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각 병원별로 네. 핫라인을 구축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숨통이 좀 트일 정도로 물자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이제 그런 걱정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이런 음악 병실이라든지 음악 텐트 그다음에 이런 뭐 지금 일회용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시거나 뭐 작업하시는 분들도 네. 상당히 피로도에 지쳐 있을 거고 지쳐 있으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 장구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뿐만 아니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자도 있는 대로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이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아, 대구에서 지금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긴 하지만 대구 시민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네. 대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래도 잘 따라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이 계획 중에서 큰 전환이 오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치료에 대한, 그러니까 예방이나 방역에 대한 거에 힘을 쓰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중증 환자를 빨리 찾아서 빨리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치료의 개념으로 바뀔 것 같고,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우리가 감당을 하기 어렵지만 이 전파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염원이 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네. 노력해서 이 속도를 늦추기만 한다면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는 의료 인프라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속도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네. 대구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부본부장이었습니다.